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권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만세 전부터 택해야 됩니다. 내가 창세 전부터 너를 택했다. 모태 조성하기 전부터 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택자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예수를 고백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고린도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마태 16장 16절에 바울이 신문에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륙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예수를 고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아멘. 이 죄는 바로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선생의 율법, 아담의 원죄의 율법을 원죄의 율법입니다. 즉 원죄입니다. 아담의 한 사람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 태어나고 죄에 쌓은 사망이 이릅니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오셨고 십자가 매달려 죽었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고백할 때 바로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끝나지 아니고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국 곧 뭐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즉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영혼에 있는 믿음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10장 30절입니다.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적 심판은 바로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하나님이 보면은.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아멘.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하니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 심판은 내 육체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심판한다. 아멘. 내 영혼을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리라.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네. 죽은 일은 뭐가 있다? 심판. 심판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심판받는 것은 육체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서 내 영혼이 심판받는다. 아멘.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다시 38절에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마음을 살리라. 아멘.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믿음의 결국 아까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고백했을 때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 우리에게 또 영혼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 다음에 영혼이 구원받느냐 영혼이 지옥 가느냐를 교회 안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창세기부터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열거했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것은 결코 땅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그래.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 뿐만 아니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다시 본문의 말씀 디모데서 4장 18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악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 바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면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며 바위나신 문화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계고 하나님인데 네 고백에 머리 세우니니 뭐의 근세가? 지옥의 근세가? 즉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매. 머리 통해서 교회.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페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자, 교회는 뭐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겠다.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주님인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한다. 즉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보다 위대한 곳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사모해야 되고 교회 평안을 누리게 되고 교회에서 화목해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왜? 성전만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바로 성전에서 있다. 아멘. 그래서 몸을 깨뜨려서 머리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우리 음부의 근세가 하지 못하면 못하게 할 뿐만 아니고 천국에 가는 열쇠를 주는 곳이다. 다시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천국 열쇠를 준다. 아멘. 네가 교회 오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주겠다. 네가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받고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100% 천국 들어가고 닫을 자가 없다는 거야.
네가 천국가는 말씀을 받고도 네가 천국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문은 닫히신다. 아멘. 다시 천국 열쇠 18절부터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 있는 게 아니고 그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께 주는 천국 열쇠가 뭐냐?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말씀을 줄 뿐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주님은 어디 계시네?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서 바로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고백한 우리를 그냥 세상에 두지 않고 바로 교회를 준 것은 교회는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인가 물어보게 되면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요한일서 8장에 보게 되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솔로몬이 다윗에게 있는 언약의 말씀을 모시고 온다. 그 언약의 말씀을 모셨을 때 여호와 영광이 가득했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가셨죠. 그 언약궤를 모시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했다. 언약궤, 궤 아래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한다. 그러면 언약의 말씀이 뭐냐? 신명기 4장에 보게 되면 바로 십계명이다. 율법이다. 하나님은 계명하는 법이다. 계명이다. 율법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계명을 계속해 있기 때문에 언약궤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시고 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이야기했다. 바로 계명과 율법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아멘. 성전을 모시는 이유가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바로 언약궤를 지칭한다. 아멘. 그러면 성전에 가면 어떤 일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신데 그 언약의 말씀이 계명이고 율법이다. 그 언약의 말씀이 주의 종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아멘.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들어오고 계명이 들었는데 율법과 계명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이신데 그 말씀이 곧 계명이고 율법이고 그 말씀이 곧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하나님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오게 되면 언약궤를 모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인데 두 돌판이 계명이다. 지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아멘. 바로 이 계명을 모신 곳이 바로 성전이고 이 계명이 선포되는 것이 성전이다. 아멘. 다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래, 네가 영생 얻으면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걸 네가 알고 있지 아니하느냐. 아멘. 누가 보면 18장 18절에 교회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바로 교회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모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18장 18절에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래, 영생을 얻는 걸 왜 내게 물어보냐? 네가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 얻는 법을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아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 바로 성전은 바로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아멘.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요. 율법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내 율법이 무엇이라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람의 그래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는 것은 바로 주님인데 어디서 주냐? 바로 성전에 준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씀을 모신 이곳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겠다. 아멘. 열왕상 8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다시 한 번 더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솔로몬이 7장에서 성전을 건축을 마칩니다. 마쳤을 때 다윗성이 있는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십니다.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9절입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아멘.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자, 언약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주님을 모시기는 그냥 지금 언약궤를 모셨다. 언약궤를 모셨을 때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언약궤 안에는 바로 두 돌판과 두 돌판은 십계명에서 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아멘. 그 이상은 밑에 설명 안 해도 이미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 알겠죠? 신명기 8장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언약계는 두 돌판인데 그 두 돌판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이 언약이다. 십계명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 했다. 신명기 4장 8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십계명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 한다.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율법은 언약이다. 계속해서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율법은 십계명이다. 아멘.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 언약궤를 다른 말로 십계명이다. 아멘. 다른 말로 율법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이다. 바로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것은 바로 궤라는 겁니다. 궤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곳이다. 그 말씀이 계명이고 그 말씀이 율법이다. 계명과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바로 성전 오게 되면 영생 얻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게 된다. 더 크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항상 배워야 된다.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악에게 떠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모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바로 성전은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아멘.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 많은 교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 우리는 그 교회로 찾아가야 된다. 바로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성전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신 거 맞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는 것은 계명을 모셨다는 말과 율법을 모셨다는 말은 동일하다. 바로 이 율법이, 이 영생 얻는 법이 바로 시온에서부터 설교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은 바로 성전을 뜻한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신명기 14장 23절의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성전을 뜻한다. 다시 열왕기상 8장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성전은 왜 짓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언약궤를 지칭한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곳,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모신 이곳, 하나님의 율법을 모신 이곳, 하나님의 두 돌판을 모신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바로 성전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내 있으니.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19절에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하여 맞지요?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언약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다. 아멘. 그래서 성전을 지었을 때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셔서 성전에 모셨다. 성전에 모셨을 때 여호와의 영혼이 그 아실 처소다. 아멘.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와서 영생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언약궤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게죠.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말이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말은 동일하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다. 바로 십계명이 있다. 십계명은 다른 말로 율법이다. 십계명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신명기 14장 23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항상 동그라미. 그러면 성전에 와서 맞지요? 경외하는 법을 다른 말로 율법을 계명을 다른 말로 영생에 들어가는 법을 배워라. 이해가 돼요? 그만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는 곳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천국이라는 말씀을 모신 곳이고 천국이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고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와서 잘 먹고 잘 살기 하는 설교를 듣고 세상 문화, 세상 지식, 사람의 지식을 들으러 성전에 온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으라고 왔다. 영생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 결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상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사상을 선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이래. 신명기 27장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자, 아까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지 맞죠? 이 율법을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그 율법을 두 돌판을 성전에 언약궤 모셔야 된다. 왜 그랬냐?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8절부터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왜? 하나님의 백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은 허상 아니고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이다. 8절부터 다시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말씀에 뭐하여? 다시 그 줄부터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해라. 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해라. 왜?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얻는 법이다? 영생 얻는 법이다.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을 얻는 법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니 그 교회는 악에서 떠나게 하고 아멘.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은 모시는 곳이 성전이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선포된다. 아멘.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오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받으러 왔지 세상의 윤리 도덕을 받으러 온 거 아니다. 세상의 철학을 받으러 온 거 아니다. 세상의 지식을 받으러 온 거 아니다. 여러분 성전 오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받으러 왔다. 아멘. 여러분은 뭐 때문에 왔어? 장사 잘하는 거 위해서 왔어? 사업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한테 설교 들어야 돼요? 아니잖아. 여러분 공부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 들어온 거 아니잖아. 세상의 문안을 알고 세상 뉴스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괴로우는 것은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영생의 말씀이면 만판에 새겨야지요. 떨림의 두름으로 말씀을 받고 떨림의 두름으로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갑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어떻게? 바로 성전은 악에서 떠나게 하고 하며 성전은 바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준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천국 열쇠를 준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그 말이죠. 다시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자, 성전은 주님이 몸으로 깨뜨린 몸으로 몸을 깨뜨려서 사신 교회다.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준다. 아멘. 그 말씀이 계명이고 율법이다. 자, 그러면 과연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을 줬는가 안 줬는가 성경을 다시 보자. 아멘.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했는가? 윤리 도덕을 설명했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는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 가는 말씀을 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전에 오는 것은 윤리 도덕을 배우고 온 거 아니다. 아멘. 세상의 지식과 사상을 배우러 온 거 아니다.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들어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말씀을 하고 갔는가 잘 들었어.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절대로 말씀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절대 교회를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요. 그 영생의 말씀을 만판에 새겼어.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 떠난 역사가 나타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주님의 3년 동안 사역을 보게 되면 과연 어떤 설교를 했을까?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마태복음 안에 있는 주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기록됐어요. 과연 주님은 이 세상의 지식과 사상을 설명했을까? 아니면 돈 버리는 방법을 설명했을까? 아니면 천국에 가는 말씀을 설명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면 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가르치갈 때 심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지에 있으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팔복을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13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사들이, 예수 믿는 장로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한테 밟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나님이 이름과 나를 구속한 목적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로 오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게 어디다? 바로 착한 행동과 고르게 하는 말, 합병게 하는 말을 통해서, 착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본 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지금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밟히는 시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착한 행동, 옳은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5장 17절에 너희는 율법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자, 율법은 어떤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에게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이르기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율법의 일점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것은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 맞죠? 그런데 율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라진 율법이 있죠. 몽학선생의 율법, 원죄 율법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 사라졌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원죄 율법이 사라진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이다.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선생의 율법 아니고 이 율법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영생 얻는 율법이다.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럼 지금 주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조로 배하러 온 중에 하나 배하러 온 것이 완전히 한데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인가? 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2절부터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는 것은 아담의 후손은 다 아담의 원죄 안에 다 가뒀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다. 그럼 예수를 고백하면 그 원죄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 죄, 이것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의 죄다. 아멘. 23절부터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자, 요게 예수를 믿기, 요게 믿음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 아래 가둔 원죄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이 율법 아래 가뒀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 안에 다 있다. 아멘. 이 율법과 아까 말하는 율법은 분명히 다르다. 이 율법은 몽학선생의 율법이라. 몽학선생의 율법과 영성 얻는 율법은 다르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성경을 만독을 해도 안 보여. 다시 23절에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 앞으로 오게 한다. 자, 예수 십자가, 예수 피가 왜 필요하면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제사할 때 그 죄는 아담의 원죄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원죄의 율법 아래 우리를 다 나게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몽학선생이 되어 원죄를 없애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피가 필요하니까 우리를 예수 피 앞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몽학선생. 누구를 누구로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몽학선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원죄를 타고난 우리는 이 원죄를 없애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위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피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오게 한다. 아멘.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자, 여기 율법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율법이 아니고 아담의 원죄의 율법이죠. 원죄는 예수 피만 우리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뭐가 되어? 몽학 선생이 되어. 자, 그러면 이 몽학 선생의 율법은 우리를 원죄를 없애야 하는 율법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자, 이미 죄에서 구원한 우리들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다는 제자는 이미 예수를 고백한 사람 맞죠?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다 해가지고 내가 율법과 선제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자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했다는 이 율법은 뭐가 선생의 율법이 아니고 바로 누가 보면 10장 25절에 영생 얻는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은 그리스도 앞으로 오면 사라지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는 이 말하는 율법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율법은 영생 얻는 율법 맞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율법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를 믿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으게 요한의 말씀은 1.1억도 없으신 것 그것도 다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7장 12절에 율법이 뭐냐? 율법은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더 크게. 근데 왜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왜 하나님께 먼저 받으려고 하지?
왜 심지 않고 거들러고만 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됐어.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는 전조가 하나님 은혜지만은 그 이유는 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 심지 안 돼서 거둔다는 것은 하늘 마누라 얘기야. 그런데 왜 심지 않고 거둘라고만 해? 다시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가 남에게 대접을 하고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해라. 아멘.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하는 이 율법은 자 영생 얻는 율법 맞아요? 그래. 자, 이 영생 얻는 율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지금 세상의 윤리 도덕을 이야기했습니까? 이 땅에 복 받는 법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영생 얻는 법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래. 주님이 3년 동안의 그 생애는요, 윤리 도덕,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고, 바로 영생의 법을 가르쳤다. 뭐의 법을 가르쳤다? 그래요. 성경입니다. 그 율법 안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지키면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게 있다. 아멘.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을 주는데도 그 법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적다가 말이죠. 영생 얻는 법을 줘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러느냐? 15절부터 21절까지 20절까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바로 거짓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이 성전에 오면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선지자다. 아멘. 그런데 예수 피 믿으면 되지 율법 지킬 필요 없다고는 거짓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짓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멘.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그 다음에 7장 21절에서 이야기하죠. 그의 열매를 보고 그의 안다.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자, 21절부터 24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 그러면 주님의 설교는 잘 먹고 잘 살고 윤리 도덕을 가르친 게 아니고 바로 영생의 말씀을 주는 거 맞지요? 그러면 이 영생의 말씀은 바로 성전에 준다. 성전에 준다.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떠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바로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누가?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이. 머릿속에